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대전 내석을 더불어민주당이 꿀꺽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찍소리 못하죠. 네, 알겠습니다. 잘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내석을 더불어당이 꿀꺽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석을 어디서 뺏겼느냐. 대전 동구에서 윤창현 후보가 1424표 차이로 이겼지만 예, 표를 듬뿍 집어넣어줘가지고 1070표 차이로 패배한 것을 만들어버렸다. 대전 중구에서 이은근 국민의힘 후보가 6405표로 이겼지만 표를 듬뿍 집어넣어줘가지고 5337표 차이로 패배한 것을 만들었다. 대전 서구에서 양홍규 후보가 138표 차이로 승리했지만 표를 듬뿍 집어넣어가지고 14020표 차이로 패배한 것을 만들어버렸다. 대전 대덕구에서 박경우 후보가 3022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를 7618표 차이로 패배한 선거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7대0이 아니고 3대4로 국힘당이 한석 앞선 선거가 바로 4월 10일 총선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여기에 4월 10일 총선 대전광역시 사전투표 분석 국민의힘 4석 획득 더불어민주당 3석 획득 대전 동구 장철민 대 윤상현 선거인 수준으로 사전투표를 6% 부풀리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 11,495표를 받는 다음에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소에서 5명이 올 때마다 한 장의 가짜 위조 투표지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줬다. 그래서 윤상현 후보가 원래는 1424표 차이로 이겼는데 선관위가 표를 11495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윤상현 후보가 1070표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만들었다. 그거지 않습니까? 대전 중구 박용갑 더불당 후보하고 이은근 후보가 대결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선거인수 기준으로 6%를 부풀리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 11730표를 만든 다음에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소에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은근 후보가 원래 6405표로 이겼는데 예, 선관위가 11730표를 집어넣어서 5337표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만들었다. 그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건 뭐 분석한 것을 다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전 서구을 양홍규 국힘 후보가 138표 차이로 이겼지만 14020표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만들었다.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70%를 부풀리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14,053표를 만든 다음에 더불당의 박범계 후보한테 세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밀어넣어서 14,020표 자리로 패배한 걸 만들었다. 대전 대덕구의 박정현 박경호 후보의 대결에서는 박경호 후보가 3,022표 차이로 승리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1,641표의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줘가지고 7,618표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만들었다. 이게 딱 정리정돈한 테이블인 거죠.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저런 숫자가 나오죠? 그렇게 보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제 오늘 여기에 대전 대덕구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대덕구. 페르키나님 고맙습니다. 대전 대덕구 여러분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전부 다 부풀려진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의 5754가 부풀려진 겁니다. 진짜가 아닌 거죠. 가짜란 이야기입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수 108표가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는 얼마냐? 예. 9605표 가운데 예. 예. 9605표 가운데 4분의 1을 곱하면 예. 그만큼 표가 더해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754표에서 9605표 곱하기 4분의 1만큼을 제외하면 진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가 나오는 거죠.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예, 더불당의 표를 대줘가지고 여기 맨 위가 거소선상 예, 우편투표 플러스 15 마이너스 15 예, 재외국민투표는 밥입니다. 더불당 플러스 27 국힘당 마이너스 28 그다음에 동별로 예,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플러스 13 마이너스 13 플러스 11 마이너스 9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어마어마하게 표를 집어넣어 준 거죠. 반복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전부 다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 주게 되면 예, 만들어진 조작된 선거 데이터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차이값 그래프를 그려보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값 그래프를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좌우대칭에 엄청나게 큰 차이값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오른쪽을 가시게 되면 얼마나 표를 훔쳤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총 1641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박정인 후보한테 투입됐고 유령 사전투표자수로 관외 사전투표와 그 재외국민투표를 합쳐서 2401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관내 사전투표가 364표 동별로 364표 455표의 가짜 투표자 투입됐다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전산 프로그램을 딱 돌려보게 되면 여기 나오네요. 1641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장에 직접 오신 분은 대전 대덕구에 31925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31922표 사전투표자 수를 발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뻥튀기를 발표한 겁니까? 가짜를 더해가지고 42562표 이명이 사전투표장에 왔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자 수하고 발표 사전투표자를 다르게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4월 10일 총선의 특별한 일은 4월 5일 날 사전투표가 여러분 실시됐을 때 오전 8시부터 뭡니까? 전국 각지에서 어떤 보고가 답지했습니까? 참관인들이 사전투표자성을 직접 개수하는 거 하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에 떠오르는 선관위가 만든 발표 사전투표자수와 차이가 점점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표 사전투표자수하고 실제 사전투표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는 31922표인데 예. 얼마를 쑤셔 넣는 거 하니까 1641표를 더해가지고 42562표를 만든 겁니다. 더하는 방법도 갑자기 더하는 것이 아니고 개표가 딱 시작이 되고 이런 개표가 아니고 투표가 시작이 되고 투표가 종결될 때까지 실제 사전투표자 수가 이렇게 이름 올라가게 되면 그 위에 일정 비율로 발표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지 않습니까? 스무스하게 눈치 못 채게. 그게 여러분들 발각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박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3022표 차이로 승리를 했는데 예, 7618표로 패배한 것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다 데이터로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들은 22.58%인데 예, 얼마를 발표한 겁니까? 28.69%를 발표를 해가지고 사전투표를 7.11%로 부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정현 후보는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사전투표율이 43%인데 얼마를 부풀린 겁니까? 57%로 부풀린 거 아닙니까? 57%로 표를 집어넣어줘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관위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이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는 손을 많이 안 댔을 테니까 박경호 국힘당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47대 40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어떻게 이런 맛 만들어버립니까? 더불당 후보가 57대 36으로 이긴 것으로 조작을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들 사전투표를 조작해 놓으니까 사전 빼기 당일의 차이값이
12% 마이너스 11% 엄청나게 큰 수치가 나오는 거죠. 조작했을 때 나오나 전형적인 거죠. 여기에 28.69%의 발표 사전투표율이 조작이 된 거예요. 이게 원래 21.58%를 28.69%를 만들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21.58을 28.69%를 여러분들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조작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전하고 당일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차이값이 거의 뭐 예, 아주 작죠. 이 조작을 해가지고 차이값 12, 11 정도 나오는 겁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한국은 선거 데이터가 비교적 그래도 좀 잘 정리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선거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 한 몇 시간 만에 다 조작된 걸 찾아냈지 않습니까? 4월 10일 총선 끝나고 4월 10일 날 오전 2시 무렵에 종로구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 조작이 된 것 같다 그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너무나 명백한 그런 선거 부정 문제를 대통령이야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생각을 하는 건지 저는 정말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양반들은 그냥 깔아뭉개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을지 한번 두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조작을 한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